아니야? 사연? 네? 네? 고모 결혼 축하해요 한마디. 어 혜민이 고모 결혼 축하해요. 같이 한번 해봐. 해봐. 어, 아빠 먼저 할게. 혜민아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요. 어, 밖에 잘 살아. 그럼 되지 뭐.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태식입니다. 이어서 오늘 예식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시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인민보건 선생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래교수이시자 중년을 위한 에세이 눈물을 늦지 않는다의 저자이시며 밑바닥 체험에서 새로운 삶의 밑바닥을 만드는 예리한 낭만주의자이시고 인품 스타일리스트이십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딱 한 번뿐인 주례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제 딸을 지인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신정입니다. 동물도 자연의 성리를 따라 사랑하고 짝짓기를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아주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법학을 공부한 재원이 IT 사업가로 변신하고 음식의 예술 정신을 불어넣던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세계 최초의 남편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하는 날입니다. 대졸 실업자 330만 시대, 화목한 가정 배경과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1200만 가구 중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포괄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무한한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는다고 집이 되지 않듯이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이라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행복이 유지됩니다. 이 미묘한 현실을 절묘하게 표현한 명언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영화에 비유하면 꾸준한 흥행이 보장된 최신작 개봉일이 되겠습니다. 너를 내게 보내준 걸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아.